안녕하세요, 김재형입니다. 아무래도 이군에서 훈련을 하다 보니까 계속 뭔가 처져 있는 느낌이 많이 들고, 제가 제일 많이 지적받는 것이 공었을 때 뛰는 양이라든지 수비할 때 강하게 부딪히는 거라든지 그 압박을 제가 잘 타이밍을 못 잡고,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지적을 받고 있는데, 운동할 때 깡이 없다고 해야 되나? 약간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. 항상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몸으로 실천을 많이 하려고 하고,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막 태클 넣고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도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하다고. 좀 1, 2년은 아마 힘든 시기를 보낼 거예요. 결국에는 이제 프로를 선택했기 때문에 어린 사람들이 아니고 성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기존에 뭐 경기 뛰는 선수들과 경쟁을 통해가지고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. 숙소 생활이라든지 운동장 밖에서는 되게 얌전하고 순한 양처럼 그런 아이였는데, 운동장에 나오면 호랑이로 좀 돌변하는 그런 아이였어요. 좋은 기회가 생긴다면 그 기회를 자기 걸로 만들 줄 아는 아이라고 저 믿습니다. 기술도 있고 스피드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좋은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꾸준하게 더 적극적으로 훈련하고 좀 더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또 훈련하고 준비한다면은 분명히 좋은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. 이번에 AFC 이후 언더 19세 대표팀이 뽑히게 되었는데, 대회에 나가서 대전 시티즌 팬분들에게 제 모습을 더 알리고 싶고, 그 계기로 인해서 1군에서도 경기를 많이 뛸 수 있도록 열심히 배우고 돌아오겠습니다.